리디아를 통해 돌려받은 커트 안에는 제인이 앤디한테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스누피 인형이 아직 있었는데 스누피는 물론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어차피 태생적으로 진의 책상에도 침대에도 어디에도 못 놓일 운명이라 진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자기가 더 미안해하는 리디아에게 진도 미안해졌지만 그건 중간에 낀 리디아의 얼굴을 봐서 뭘 어쩌고 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다. 리디아는 아직도 앤디랑 데이트하고 싶어 줄을 서는 여자애들은 많다고 했고 진은 세상엔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걸 바꿔 말하면 진도 그 누군가에겐 이해 못할 취향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전문적으로 뭘 알아선 아니었지만 진은 자신이 약간의 아니 중증의 아빠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진의 기준으로 완벽한 캡타인 선생님 같은 남자를 보면 그의 아내 켈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의 두 딸 잉그리드와 일사가 너무 부러웠다. 이걸 세상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상이라 부를 순 없으니 그녀의 눈엔 천둥 벌거숭이 갓난쟁이 앤디가 다른 여자들의 눈엔 멋진 남자로 보이는 것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지인은 생각했다. 그러면서 지인은 자신이 꼽는 기용과의 최고의 순간들을 기억해봤는데 키스 같은 신체적 접촉이나 사랑해란 말은 탑5에 들지도 않았고 모조리 아빠한테 들어야 할 말들 뿐이었다. 5위, 그런데도 이렇게 잘 껐어? 4위, 왜 이렇게 작게? 3위, 내가 인형 가져다 줄게. 2위, 내가 오빠 해줄게. 1위, 아직 애기네. 근데 이 깨달음도 어쩌면 내가 사랑한 건 기용이 아니야 란 이름의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계기를 만들어준 앤디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지인이 방과 후 활동으로 선택한 연극부에서 봄을 맞아 선보이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는 주말 저녁 강당에서 상연될 예정이었다. 학교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봐도 되는 열린 공연이라 지인의 연극부 멤버들의 가족들은 이미 참석 여부를 밝혔는데 연극반의 유일한 동양인 지인은 덕분에 가족에 대한 구차한 설명 없이 태평양에 가로막혀 못 오는 가족인 양 포장할 수 있었다. 주말도 반납한 몇 달간의 연습이 드디어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와 연극부 전체는 모두 소풍 가기 전날의 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은도 선생님과 그의 아내 켈리를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또 저기 어디 마음속 구석진 곳에선 기용의 약속이 생각나 마음이 아려왔다.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 거야. 추수감사절 방학 때 기용과 민혁이 농구를 하는 옆에서 지은과 콜린이 이 연극의 대본 연습을 했던 게 꿈이었나 싶을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는 지금 그의 그런 약속은 인디언 썸머처럼 달콤하고 덧없었다. 미란다 역을 맡은 지혜는 오프닝 장면을 책임지는 긴 독백이 있어 상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어딜 가든 중얼중얼 대사를 외우는 횟수가 잦아졌고 거기에 그녀의 땅만 보고 걷는 평소 버릇이 더해져 어떨 땐 누가 앞에 있는지 아주 가까워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가 그 최악의 예였다. 대본을 보며 걷는 지은의 팔목을 누나! 하며 잡은 민혁의 장난기 어린 얼굴 그리고 그 옆에 기용 순간 당황한 지은은 민혁의 손에서 자신의 잡힌 팔목을 빼며 민혁아 누나 바빠서 갈게 미안 이라고 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고맙게도 민혁은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다이닝홀로 들어가 등 뒤에서 닫힌 문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숨을 쉬었다. 다이닝홀 문 앞에 그대로 서서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을 가만히 있었는데 그녀 자신도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인지하지 못했다. 확실한 건 다시는 대본을 보거나 땅을 보며 걷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였고 기용이 먼저 가버리는 걸 봐야 하는 대참사가 생기기 전 자신이 먼저 가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였다. 또 민혁이 기용이
기용 앞에서 자신에게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건 아직까지 기용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능력과 겹치는 화학 시간에 물어보고 싶단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지금까지 무식하게 꾸역꾸역 견뎌온 게 아까워서라도 그럴 순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게다가 민혁은 결국 기용의 친구라 지인이 리디아에게 했듯 이것저것 주문할 수 없다는 걸, 주문을 한들 정말 기용에게 말하지 않을지도 믿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녀는 자꾸 되뇌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온 화학 시간. 지인이 어디에 앉든 항상 옆에 따라 앉는 민혁이라 그와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기영과 이렇게 된 후 물론 몇 번 정도 민혁과 수업을 함께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는 민혁을 보며 불편할 그녀를 위한 민혁의 배려라고만 생각해 그녀도 입을 닫고 평소처럼 행동했었다. 그런데 어제의 민혁의 행동은 지인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했고 그에게 그냥 속 시원히 물어보고 싶단 충동이 자꾸 들어 내적 갈등에 시달릴 즈음 도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인이 드디어 입을 떼려는 순간 민혁이 갑자기 누나 이거 봐봐 라고 하며 지인의 교과서 귀퉁이에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자기 혼자 키득거렸는데 그때 화학 선생님 미스터 다울링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저거 이리 나와. 민혁이 먼저 불려나갔고 다울링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들을 수는 없었지만 민혁이 혼나고 있는 건 분명했다. 교탁에서 세 줄 뒤 책상에 앉은 지인의 교과서가 보일 리 없을 텐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인은 궁금했다.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무서운 얼굴을 한 선생님이 들어와 지인에게 말했다. 지은 이리 와봐. 예 선생님. 민혁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장난으로 장난? 장난인데 네 표정이 그래? 뭘 그린 거야? 말을 해 지은. 그래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그냥 장난이었어요 선생님. 다울링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쉰 후 지은의 눈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이런 걸 받아들이지 마. 이건 분명 잘못된 거고 장난이라 부를 수 없는 거야. 내가 이번에 넘어가지만 민혁이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지인이 가방과 책을 챙겨 나가자 입이 잔뜩 나온 억울한 표정의 민혁이 계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저 선생 뭐야? 나한테 생 난리야. 이게 저렇게 난리칠 일이냐고. 여긴 한국하고 다르잖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아무래도 민감하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야 저 선생? 지인은 민혁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왠지 좋은 기분이었다. 보호받는 느낌? 변태인지 선생님이 그렇게 정색을 하며 심각하게 화를 낼수록 지인은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 하나뿐인 토픽인 것 같았던 기용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민혁에게 물어야 할 만큼 궁금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지켜온 그 무언가를 깨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 빌딩에서 내려오며 물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웃으며 그래 지은 그렇게 웃어 웃으니까 얼마나 예쁘니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물리 선생님까지 더해 지은은 기용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이후 처음으로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